44번, 동일한 밀도를 가지. 밀도 같대요. AB가 있대요. 이때 먼지 입자, B의 지름이 먼지 입자 A의 지름의 10배래요. 자, 이때 먼지 입자 B의 질량은 먼지 입자 A 질량이 몇 배인가? 그 우리 구하는 거는, 자, M을 질량이라고 하면 얘를 구하는 거예요. 자, 밀도 볼게요. 밀도는 우리 부피분의 질량이죠. 지금 우리 질량을 구하니까 얘를 질량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M은 로 V예요. 근데 이 V가 이제 뭐예요? 입자의 부피잖아요. 자, 우리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요거 지름으로 나타내면 6분의 파이 d의 세제곱하고 같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요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B의 질량은 요게 될 거고, A의 질량은 얘가 되겠죠. 자, 같은 거 없애볼까요? 같은 거 없앴고, 6분의 파이도 같으니까 없어지겠죠. 그죠? 그럼 없어지고 남는 게 뭐가 남냐? 바로 DA의 세제곱분의 DB의 세제곱만 남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DB가 100DA래요. 그죠? 약분약분? 그러면은 100에 3승이니까 얼마? 10에 6승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0에 6승이니까 공이 6개짜리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유형 문제네요. 이거 실기에 나올 만한 문제가 지금 나와 있어요. 45번 문제. 촉매 도구로 작용하는 물질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촉매의 활동을 저해하는, 그러니까 촉매 활동 못하게 만든 애가 촉매 독이죠. 주로 이제 중금속도에 들어가는데 얘네들이에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하니까, 네, 니켈이 정답이네요. 1번 정답. 46번. 전기집진 장치의 장애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제비산이 발생할 때는 처리가스 속도를 낮춰요. 이게 제비산이라는 거는 먼지가 집진됐다가 다시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죠, 이거. 지금 비산됐어요. 대비산. 이걸 얘기하죠. 이게 안 일어나게 하려면 처리가스 속도를 낮춘다. 맞아요. 낮춘다겠죠. 2번. 부착된 먼지로 불꽃이 빙발하여 2차 전류가 불규칙하게 흐를 때는 먼지를 충분히 탈리시킨다. 자, 그 다음에 3번. 비저항이 높아서 전류가 현저히 떨어질 때는 스파크 횟수를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 지금 이게 틀렸죠. 스파크에서 늘려야 되죠. 그죠?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어디로 보시냐? 여러분 정리 제가 넣어놨죠. 2차 전류가 현저하게 떨어질 때 대책에 보시면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요거는 실기에서 또 주관식으로 또잘 물어봐요. 47번. 낙스 저감하는 방법. 이거 항상 나오는 거죠? 낙스는 언제 많이 나와요? 온도 높을 때, 공기 산소 많을 때, 그죠? 그래서 온도랑 온도를 낮게, 공기를 덜 쓰려면 이단연소 하는 거 맞고, 배출가스 재순하는 거 맞고, 예열 온도를 낮춘다. 예열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더 높여줘야 되는데, 그죠? 그다음 과잉 공기량을 많이 하여 연소시킨다. 이게 틀렸죠? 공기 많이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예열 온도를 낮추면 온도 낮은 거니까 낙스 덜 생기는 거니까 이건 맞는 거고, 공기량을 많이 쓰면 낙스가 오히려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48번 문제. 자, 요 문제는 여러분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조금 변형을 한 문제예요. 기존에 요거 반대로 나왔거든요. 유입 개수가 주어져 있고 그 유입 개수를 우리 요 공식을 이용해서 상수를, F라는 상수를 구했어요. 그 상수를 가지고 우리 동압을 계산을 했거든요. 압력 손실에다가. 요렇게 압력 손실 값을 요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압력 손실 값이 주어져 있고요. 동압이 주어져 있고요. 그죠? 그러면 F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 F를 구해서 거꾸로 유입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 기존 거에서 풀던 거에서 반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 F부터 구해볼게요. 3.5 나누기 1.5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하시면 2.334. 그러면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2.3333은 CE제곱분의 1 빼기 CE에 제곱해서 이 C를 미지수로 해서 솔버로 여러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얼마? 0.5477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